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정말 기다려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셨던 텐션팩트 특집 오늘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점점 모든 게 다 좋고 너무 다 잘 맞고 착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변별력 있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성인 친구와 지복합성인 친구에게 오늘 보여드릴 텐션팩트 제품을 다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를 시켰어요.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요, 친구들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각각의 피부 타입별 친구들이 좋았던 텐션팩트 총 3위까지 꼽은 랭킹도 보여드릴 거고요. 많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된다 싶으실 수 있어서 광이 나는 순위, 약간 촉촉한 순위겠죠? 그거랑 커버력이 높은 순위, 이렇게 두 가지 차트를 또 만들어봤어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미샤 구 텐션 팩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근데 단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제 인생 팩트로 뽑기도 했고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인생 팩트인지, 얘 어떤 점을 비교를 하게 되는지 그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촉촉한 편이에요. 촉촉한 편이고 그렇다고 막 광이 미친 듯이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딱 예쁜 광이 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팩트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무너짐이 진짜 예뻐요. 보통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아무래도 지속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무너져도 예쁜 그런 파운데이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텐션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짐이 정말 정말 예뻐요. 또 수정 화장용으로 그 위에 그냥 덧발라도 얘가 뜨거나 이질감이 들거나 두꺼워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진짜 완벽한 인생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단종이 돼가지고 요거는 더 그만 좋다고 하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비교해볼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이 오리지널 텐션 팩트예요. 이것도 제가 네질리로 뭐 지속력이라든지 수정화장, 피부 표현은 더 자세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말로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총 3명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키워드는 두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 이라는 게 공통적인 키워드였어요. 다른 얇은 텐션 팩트 두 번 바를 만한 양, 그런 두께감 이런 게 얘는 한 번에 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얘를 딱 바르면 뭐랄까,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두께감만큼은 아니어도 아! 화장했네? 라는 그런 느낌 있죠. 지복합성인 친구도 이거 한 통을 다 썼어요. 근데 그 친구의 후기 의견에 따르면 그 친구는 얘로 수정 화장을 했을 때는 좀 떴다고 해요. 제가 구텐션과 비교를 해드리자면 구텐션보다는 얘가 무너짐이 조금 더 있었던 타입입니다. 제가 21호에서 22호톤? 21호인데 그냥 딱 맞는 정도예요. 13호 사면 너무 밝은 수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자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짜잔! 요 팩트입니다. 요거는 미샤의 금설 기운 텐션 팩트고요. 저는 2호 은은한 빛을 구매를 했어요.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제 피부에 화장을 요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쪽은 방금 수정 화장을 했고요. 이쪽은 수정 화장을 일부러 안 했어요. 블러셔만 위에 한 거니까 그 차이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패키지가 굉장히 길고 다니기 민망한 패키지예요. 그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디 오리지널 텐션 팩트 거랑 바꿔 껴놨어요. 호환이 되기는 된다는 점,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통적으로 이걸 써보고 낸 의견은 정말 촉촉하다 였어요. 쿨링감도 있고요. 촉촉함이 정말 강해요. 광이 이 오늘 보여드릴 텐션 팩트 중에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저같이 기신 분들은 좀 이렇게 붓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저도 오늘 이거 바르고 계속 집안일도 하고 친구랑 밥도 먹고 그런 거 할 때마다 살짝 이렇게 약간씩 조금 붓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불편했다 싶기도 하고요. 악건성이나 건성이신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쿠션입니다. 근데 제 친구 지성인 친구도 이거 보고 되게 만족을 했는데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지성인 제 친구가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지성분들의 그런 타입하고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고 좀 매트한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복합성 친구의 의견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가까이서 피부 표현, 이게 지금 거의 10시간 정도 됐거든요. 일단은 많이 무너졌는데 제가 6시간 정도까지 됐을 때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 코 옆에 뜬 거 보이세요? 살짝 끼고 떴죠? 그리고 이쪽도 약간은 그렇거든요.
조명을 줄여드릴게요. 근데 무너짐이 더럽지 않아요. 지금은 약간 없는데 제가 어제 이걸 발랐을 때는 약간 처음에 바를 때 눈 밑 주름 끼임이 약간은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광이나 윤기가 살짝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상태에서 바로 금설로 이쪽에다가 수정 화장을 했어요. 처음 했을 때보다 광이 많이 없게 수정 화장이 되더라고요. 이 위에 수정 화장을 올리니까 그 광만큼 광이 안 나요. 윤기만 살짝 돌지 오히려 광이 안 나는 수정 화장이 돼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수정 화장을 할 때 코옆에 끼임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정말 살짝 정도만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찍힌 거? 약간 요런 식으로 찍힘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약간 지금 나 스쿼트 한 것 같았어. 허벅지 당겨. 전반적으로 저는 금솔 텐션 정말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지복합성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복합성 친구는 계속 이렇게 묻어남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별로였고 너무 광이 많이 나니까 여기 볼은 그래도 괜찮다 쳐도 코 쪽이 너무 무너짐이 생기고 이러니까 좀 그 친구는 이게 조금 망설여졌다고 해요. 촉촉한 피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얘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력적이긴 한데 가격도 좀 미샤치고 좀 비싼 편이고 케이스도 이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인 거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바로 어퓨의 원더텐션 팩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리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텐션 팩트들 중에 케이스가 가장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깔끔 공통적인 이 제품의 키워드는 보송보송함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송보송하다고 해서 다른 제품들까지 그 진짜 매트하게 표현되는 쿠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보송보송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여섯 가지 중에서 그래도 보송보송한 축에 속하는 거예요. 요거를 따로 떼놓고 보면은 보송보송한 편이 아닌데 보통의 텐션이 워낙 촉촉함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세미 매트한 정도? 이 제품은 지복합성인 친구가 가장 만족을 했던 제품이고요. 약간 매트하거나 아니면 나는 난 텐션 팩트는 써보고 싶은데 너무 촉촉한 제품은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 어퓨 텐션 팩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네질리로 피부 표현이나 지속력, 커버력 다 비교해놓은 거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광 자체가 많이 도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기억하려는 바로는 이게 커버랑 모이스트 버전이 있는데 커버 버전은 진짜 무슨 무광 처리한 것 같은 스티커 사진의 무광 처리 같은 느낌이고 얘는 유광 처리 같은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얘가 무광 처리, 다른 애들이 유광 처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넓게 여러 개를 비교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커버력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 됩니다. 근데 커버력이 좋은 편인데 뉴 텐션만큼은 아니에요. 디 오리지널 텐션 팩트보다는 아니라는 거. 다음 다섯 번째 제품은 바로 뱃손의 제품인데요. 요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킴닥스님 영상을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고 또 제가 킴닥스님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킴닥스님이 어딜 가서나 이 제품을 되게 추천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텐션 팩트를 알고 나서부터 어디 가면 텐션 팩트만 추천하는 것처럼 약간 킴닥스님도 그런 느낌으로 추천을 하시는데 얘는 메쉬 쿠션이에요. 근데 약간 텐션 팩트랑 비슷해요. 약간 굿텐션 같죠? 크기나 이런 게 이걸 제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섯 가지 제품에 하나 끼워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인스타그램 댓글 같은 데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드릴 텐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쿨링감이 좋고 그리고 색상의 한계가 살짝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제품은 색상이 21호, 23호 이렇게밖에 없는데 21호가 시중에 나와있는 21에서 22호 정도의 그런 밝기고요. 살짝 붉은기가 있어요. 피부 표현은요. 약간은 뽀송한 느낌? 지성인 친구가 이거 써보고 약간 피부가 블러 처리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부 표현 자체는 되게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광이 많이 난다. 제가 킴닥스님 영상을 봤을 때는 광이 좀 났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도 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두께감은 얇은 편입니다. 근데 두께감이 얇은 거에 비해서 커버력은 중상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지성인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펴발리는 게 촉촉한 거는 이렇게 촉촉촉촉
펴발리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뭔가 가루를 섞은 느낌으로 펴발리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느꼈고, 지금부터 제가 수정화장과 지속력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잠깐 한 거 짧게 영상으로만 이 친구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블러셔기 없어질 정도로 제가 수정화장을 했어요. 보시면 이쪽이 수정화장 안 한 쪽, 여기 살짝 끼임이나 이렇게 묻어남이나 이런 게 있죠? 수정화장 한 쪽인데 일부러 제가 이쪽보다 이쪽이 코 옆에 많이 껴서 이쪽에다 해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안 끼는 것 같긴 해요. 나쁘지는 않네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진짜 특이하네. 이 정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정말 정말 생소한 제품이실 거예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블랭크미에서 나온 에센스 메쉬 파운데이션이에요. 보면은 얘는 안에가 이 퍼프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얘도 이 퍼프가 좀 마음에 들고 안에 약간 이런 식의 텐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제가 좀 썼더니 옆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금설을 쓰기 전까지 저는 얘가 제일 촉촉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천을 못 드린 이유는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써봐야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얘는 21호 그리고 13호, 23호 이렇게 세 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13호는 진짜 밝아요. 21호 쓰시는 분들인데 좀 밝게 표현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13호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1호예요. 근데 제 피부톤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약간 0.5톤에서 한 톤 정도 어두운 느낌인데 얼굴에 펴바르면은 그렇게 막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두움은 아니고요. 바르거나 이럴 때 끼임이나 이런 거는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냥 커버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큰 점이나 이런 잡티까지 다 가리지는 못해요. 지금 자연광이고요. 오늘 요거는 뭐지? 블랭크미. 블랭크미입니다. 깔끔한 편이죠? 근데 얼굴에 살짝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거 지금 기름기가 좀 올라오고 해서 더 이렇게 윤기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코 부분에 처음에 모공을 완벽하게 다 가려주지 못한 부분이 살짝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조명 때문에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조명 없이도. 근데 자연광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 광이 좀 덜하다는 것? 조금 덜하다는 것만 알아주시면